지금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쉬고 있는 나른한 오후 시간입니다. 이럴 때뭘 하면 좋을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TV를 보고 또 아내는 아내들대로 쉬거나 요리를 준비할 때 그럼 우리 기타 치는 아저씨들, 아빠들은 뭐랄까? 바로 짜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톱을 네, 나른한 시간에 딱 소톱 손질을 하면 재미가 솔솔하겠죠? 자, 이번에는 기타 연주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손톱, 제2의 피크죠? 그것처럼 피크처럼 아주 기타 연주에 중요한 또 재질인 이 손톱에 대해서 손톱 손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지금 손톱이 오른손이 많이 길었어요. 왜 손톱을 다듬어야 되냐면 왼손 좀 짧게 했죠? 지판을 운지할 때 손톱이 길면 지판이 손톱에 닿아서 연주하기 불편하니까 좀 짧게 했고요. 오른손은 아르페지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손톱을 좀 길렀는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연주할 때이 손톱 소리가 나요. 손톱이 길면 이 손톱 소리가 나서 소리가 기타 소리가 굉장히 많이 투박하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지금 손톱이 길어져서 연주하는데도 부드럽지가 않고 약간 투박하게 넘어가는. 제 스스로가 연주가 좀 매끄럽지 않은 느낌을 좀 들어서 꼭 손톱을 손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톱 소리가 나지 않고 연주를 부드럽게 그리고 자기가 원활하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손톱을 어떻게 손질하고 또 손톱 손질하는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저는 손톱이 약해서 손톱 강화제를 좀 발라주는 편이라 손톱 손질하기 전에 손톱 강화제를 지울 만한 이 우리 다할 거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매니큐어 지우는 거 있죠? 시중에 가면 1,000원에 파는 거. 그다음에 솜으로 먼저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를 지웁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손톱에 있는 매니큐어를 투명 매니큐어라서 아마 핸드폰 그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깨끗이 지웠죠. 그리고 기타를 스트럼 하다가 손톱이 갈라졌어요. 제가 손톱이 약한 편이라 그래서 손톱 강화제를 발라주는데도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라고 하죠? 사포? 내지는 손톱 손질 그 도구를 이용해서 곱게 문지릅니다. 주의할 점은 손톱 손질할 때 이런 손톱깎이, 뭐 전문용어로 스매깨리라고도 하죠. 이런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먼저 잘라줘도 좋은데 저같이 손톱 약한 사람들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손톱깎이는 왼손 정도, 왼손은 뭐 손톱이 갈라져도 상관이 없으니까 짧게 자를 때 정도 쓰고요. 자, 오른손, 중요한 오른손은 이 굵은 손톱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손톱을 이렇게 쭉쭉쭉쭉 굵은 걸로 먼저 간 다음에 그리고 손톱을 가실 때 손톱도 피크기 때문에 골고루 양옆으로 이렇게 골고루 해줍니다.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일단 먼저 모양을 좀 길었던 거기 때문에 좀 짧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손톱을 나름대로 밑에 받침을 꼭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손톱을 굵은 걸로 갈면 위아래로 거칠게 면이 남아 있어요. 그럴 때 또 얇은 이 섣불을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위로 이렇게 윗면을 살살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한 다음에는 한번 기타를 쳐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타 줄 이 쓱쓱거리는 소리가 아르페지오 했을 때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 1번 손가락 소리가 네. 훨씬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그리고 손톱이 보시면 아까보다 더 좀 더 짧아졌고 더 면들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요거를 마무리하는 때는 꼭 요 손톱 강아지 제가 쓰는 손톱 강아지가 있습니다. 투명 남들은 남자가 왜 손톱 매니큐어를 바르고 다니냐 이러는데 매니큐어를 미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강아지로 손톱을 보호한다는 기타리스트 마인드로 이렇게 발라주면 손톱 손질 1번 손가락 끝납니다. 그리고 자연건조 시키면 됩니다.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거 마르는데 시간 못 참아서 바로 연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르고 나서 연주를 하면 이 코팅한 데 있던 게 벗겨지기 때문에 바르나 마나입니다. 기다리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찬물에 손가락으로 굳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짝반짝 예쁘죠? 나머지 손가락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굵은 거를 사용해서 손톱을 갈아서 모양을 내주시고 얇은 걸로 얇은 석포로 위아래로 그 다음에 양옆으로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손톱 강화제로 발라서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 손가락도 또 이 핸드폰 영상을 끄고 정리하고 나서 한번 연주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손톱이 길어서 막 걸려요. 연주할 때 막 불편하고 소리도 얇고 왜냐면 손톱으로만 치기 때문에 근데 손톱 손질을 하면 이 손끝맛이라고 하죠. 손끝 소리랑 이 손톱이랑 가볍게 두 개가 동시에 마찰이 돼서 단연이 돼서 소리가 제 느낌의 연주가 나오거든요. 손질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